야야 이거 봐봐. 세븐이면 세븐 일레븐 세븐 이거 구독 여기 좋아요 여기 딱 있는 거. 억지다 억지. 정말 식상한 멘트 어떤 게 있을까요? 식상한 멘트요? 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그 시작하면 이제 끝납니다. 제가 뭐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네. 오자마자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부터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멘트가 좀 식상한 것 같나요? 그냥 뭐든 다 처음 시작할 때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드셔서 혹시 실례인 걸 알지만 번호를 주십사 약간 이런 식? 아니면은 게임에서 져서 그러는데 그놈의 게임 도대체 언제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게임에서 지는 거죠? 게임을 하는 것도 못 봤는데 맞아요. 게임을 했대. 제가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자 이런 느낌 어떤지 한번 보자. 아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고 싶은 남자 제가 1등으로 뽑힌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함께 술 한잔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살펴가세요. 예 갈게요. 죄송해요. 예 전혀 안 먹히네요. 예, 예 갈게요. 예 아이 아이. 근데 이건 뭐 헌팅 포차든 아니 길거리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진짜로? 1초 마주치고 지나갔는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이러면서 말을 거니까 차라리 좀 신선하게 저기 잠깐 1초밖에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차라리 이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꾸 아까부터 지켜봤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멘트는 어떤가요 혹시? 아니 근데 처음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한번 쳐주세요 한번. 저기 지금 1초밖에 안 봤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번호 좀 받고 싶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죠? 그 모르는 음악도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음악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느낌이에요. 예, 음악 처음 들어도 되게 좋은 노래는 좋죠. 그치? 지금 저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서 왔어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네. 그럼 번호 좀 주세요. 흘렸다. 안녕. 번호 안녕. 잘 가 그래. 아이고 야, 멀리 안 갈게 그래. 들어가 그래 그래. 예 이상형. 잘 챙겨줘. 가방 무거워 보이잖아. 좀 들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방 좀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예, 그렇죠.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 신경 써, 잠깐만. 잠깐만요. 앞머리가 잠깐 살짝.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예. 가방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예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일행 있어요? 네, 뭐 있구나. 같이 오셨구나. 오히려 불러야 되는 거. 되게 안주 맛있어 보이네요. 저기요. 한잔 하죠. 그런 느낌. 마지막 한번 턴 한번 돌면서 턴 한번 오케이 찍고 있어. 좋아 좋아 그렇지 이런 거 좋아. 시키지도 않은 거 지금 자기 혼자 밤사잖아 지금. 지금 자기 혼자 별밤이야 지금. 저희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3만 원 상당의 상품 때문에 있었어. 예 머리끈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리끈 하나 두 개 표정 보니까 한 개만 주면 고소할 것 같아 지금. 와 존예 씨다 이쁘다 이쁘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윤일기라고. 지윤일기. 브이로그 소소하게 올리는 건데. 예. 스포츠 뉴스하고 구청 방송 하시는. 어떻게 하셨지? 바로 유튜브. 저희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확인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돈 떼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다 잡아줘요. 저희는 그냥 전부 다 잡습니다. 그럼요. 첫사랑, TV는 사랑 싣고 걔네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그냥 뭐, 저희랑 노실래요? 한 번도 받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뻔히 놀러 왔는데 노실래요. 네, 이상했던 거 있어요? 말씀 한번 이상했던 거. 서울대 학생 중에 갑자기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왔던 거 있어요. 이런 말 그런데 굉장히 한 분야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빠지는 애들이 좀 이상해서 봤거든요. 맞잖아요. 앉던데? 예? 그냥 앉던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앉는 거. 짠해달라고. 짠해달라고. 정말 짠하네요. 와 오자마자 짠해주세요. 정말 짠합니다. 헌팅을 잘 안 해가지고. 헌팅은 술을 잘 안 마셔요. 아니면 그러면 헌팅이 아니고 뭐 번호를 달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밖을 잘 안 봐. 히키코모리세요 혹시 실례지만. 그래서 오늘 모자도 푹 눌렀었구나. 저는 뭐 용의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모자를 푹 눌렀은 게 원래 평소에 야외 활동이 네 아예 없어요. 그냥 모자를 좀 과도하게 눌러쓰셔가지고 혹시 뭐 상습 절도범인가 싶었거든요. 그건 아니시고 지금 혹시 고양이 키우죠? 네. 그러니까 모자에 지금 고양이 털이 지금 봐봐. 모자에 고양이 털이 지금 나 집사요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저 우리 저 침 뱉지 마시고 죄송한데 저 손에다가 제 손에 원래 왜 본인 파밀라제 미스트를 뿌리세요 왜 자꾸 뭐 그냥 물어보면 싫은데 그냥 번호 달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싫다? 네. 좀 자연스럽게 좀 약간 다만추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어떤 식으로 막 팔에 문신 있고 이런 것들? 네.
제가 향수를 바로 마셨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제이로라고 그 되게 비누향 나는. 맞아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촬영 가끔 하는 사람이고 그냥 본 직업은 따로. 어, 혹시 그러면 본 직업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아, 병원에서 일해요. 충분히 대시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어, 뭐 없진 않았지만 뭔가 제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180?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근데 본인이 키가 있으시니까 아마 미니멈 180 정도? 네, 한 179부터. 아. 네. 그냥 180이라 하세요. 180, 예. 네, 죄송해요. 괜히 그 1cm가 아니고, 네, 예. 179나 180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 괜히 쓸데없는 짓. 어, 그렇죠. 어, 전 재밌는 사람 좋아합니다. 아, 재밌는 사람 유쾌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좀 티키타카 잘 맞아야 돼요. 완전 제 MBTI가 ENFP여가지고, 네. 막 그 굳이 막 이렇게 계획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잘 해줄 수 있는, 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전혀 그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전혀 사심 없이, 네, 그냥 들으세요. 네. 한기로 뚝 흘려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180이 넘고요. 네. 제가 그 나름 또 개그맨 출신이고, 아, 네, 제가 MBTI가 ENFP-A입니다. 아, 예. 흘렸어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말하는데 제 말하는 게 여기 귀로 빠져나가더라고. 제가 저 죄송한데 얘기하면서 또 귀가 자꾸 빠져나가더라고. 저 뭐지? 뭔가 글자 같은데 보니까 MBTI, 네, ENFP-A 바로 여기로 바로 나가더라고. 아, 잘 가. 아, 그래. 아, 저거였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라테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따로 운동을 하시는 분 맞으시죠? 역시 저희 예상은 저희 여러분들 눈썰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도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서 풀샷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어, 어, 놀란 얘기도 아닌데, 어, 알아서 도시는, 어,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관종이거든요. 예. 어, 너무 좋아요. 예. 오, 뱃살이 1도 없다라고. 몸매 지린다라고. 저런 댓글 달면 민망해하고 창피하는데 바로 보여주시는. 그런데 수영 못해도 인스타그램에 꼭 수영복 사진 올라가요. 여기 인정하시죠? 어, 수영 1도 못하는데 인스타그램 가잖아. 맨날 수영복 입고 있어. 어, 별로인 거 너무 복잡한 거. 너무 복잡한 거? 좀 좋은 점은 그래도. 어? 갈 곳이 많은 거. 갈 곳이 많다. 미리 좀 만나시기 전에, 야, 오늘 우리 드레스 코드 블랙이야. 좀 맞추신 거예요, 혹시 실례지만? 아니요. 아니 근데 드레스 코드가 딱 맞춰가지고 원래 좀 블랙을 좀 선호하시는. 아니요. 제가 말한 건 하나도 안 맞네요. 예. 저 오늘 강남에 혹시 어떤 일 오셨나요? 그냥 커피 마시러. 아, 커피 마시. 어, 되게 어려운 결정. 커피 마시는 건데, 어, 그 뭐냐? 아, 아, 커피요라고. 어, 되게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좋습니다. 아, 예. 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예. 저 죄송한데 네이버 정도로 유명하진 않고, 예, 출발해서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왼쪽 분 어디 쫓기는 거 아니죠? 뭘 쫓겨 이 사람아. 나랑 있으니까 쫓기게 느끼, 나랑 있으니까 쫓기게 느껴질 뿐이야. 자, 우리 여기도 패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특히나 또 신발이 이쁘네요. 그렇죠? 신발이 또 특히나 이쁩니다. 그렇죠?